1950년 8월 3일 더 요크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전념하고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입니다. 미 해병대와 육군 제2사단은 새로 투입된 펄싱 탱크를 앞세워서 최전선에 배치돼서 이제 방위선은 좁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낙동강 동편 남북으로 이르는 지역에 북한군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도 마지막으로 이제 고수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주 근처에서 미군 보병 탱크 정찰대가 순찰 도중 북한군이 포착됐다는 것을 북한군이 알고 경악했다는 그러한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 소식통의 보도이며 또한 연합군 폭격기들이 그동안 초토화되었던 영덕 지방을 계속 공격하고 북한군의 잔류 세력들을 몰아내는 데 힘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군 제2사단은 해군의 함포사격에 힘입어서 폐허가 된 지역에서 침략군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중국 폭격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다는 그러한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임병직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서 이제 미군이 38선을 넘어 만주 지역까지 폭격을 가해서 그동안 갈라졌던 38선을 없애고 북으로 진군해야 된다는 그러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남북이 갈라졌던 것을 이제 침략군들이 먼저 공격을 했으므로 이제 남북을 가를 그러한 이유가 없이 북한 쪽으로 유엔군이 진입을 해서 확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러한 성명서입니다. 이는 유엔군 측에서도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이제 남은 것은 미국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의 결정에 남아있다는 그러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남침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한 이에 합세하는 중공군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만주 공격은 정당하다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1950년 8월 3일 더 요크 디스패치가 보도한 내용입니다.